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승부. 네, 이 뉴스의 옆구리를 팍팍 찔러주시는 시사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훈입니다. 한번 예. 울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예, 오늘 YTN 라디오 개국 9주년 되는 날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저희들 문자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땡땡땡 YTN 라디오는 땡땡땡라고요. 네, 한번 즉석에서 한번 지어보시죠. 사이다. 사이다라고요. 아, 너무 좀 오글거리나요? 이종훈 박사님, 아홉 살 때 뭐 하셨습니까? 아홉 살 때요? 네. 소풍 가서 사이다 마셨죠. 아, 오늘 사이다로 밀기로 하셨군요. 네. 저는 아홉 살 때 제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요? 초등학교 동창 같은 반이었습니다. 네. 그걸 축하드려야 될지. 아니, 축하죠. 좀 축하, 아니죠. 9주년 축하라니까요. 네. 야, 자, 오늘 이슈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네.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고 미워도 다시 통합. 요즘 계속 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좀 날카롭습니다. 너무 시적인가요? 아, 예. 아니요. 시적이 아니고요. 예, 사이다적입니다. 예. 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동시에 통합정부 이야기 했는데 네. 어제 안철수 후보의 통합정부 오늘 기자회견 그걸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진보진영이 예. 늘 그 개파 갈등으로 분당했다가 예. 또 선거 때가 다가오면 또 통합하고. 네. 이 사실은 굉장히 반복이 됐잖아요. 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도 사실 개파 갈등으로 비문계 일부 탈당해서 네. 지금 만들어진 게 국민의당. 예. 네. 그런데 이번 대선 말미에 와서는 다시 네. 또 통합 논의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어제 오늘 기자회견 혹시 보셨어요?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예. 예. 대통합 예. 원래 예. 사실 어저께 약간 미리 예.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아, 예, 예. 뭔가 대통합 정부에 관한 구상이 나올 것이다. 아니 근데 그 힐튼 호텔에 네. 그 시각에 기자가 어떻게 갔을까요? 저게 상당히 신기한 거 있죠. 뭐 그렇게 잘 모르시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진짜 전 몰라요. 아, 정말 몰라요. 예, 제가 김종인 박사님하고 친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네네. 안철수 후보하고도 친한 것도 인정을 하고 네. 문재인 후보님하고도 친한 것도 인정하고 다 네. 인정하겠는데 정말 저는 몰랐어요. 아 그래도 뭐 다 또 연락망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긴급 연락망. 우리나라 분들은 진짜 사람 말을 안 믿어서. 그런데 네. 어저께 어찌 됐건 대통합 정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아침에 뭔가 네. 얘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약간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 만나서 예. 그쪽 의견을 좀 수렴을 해가지고 다시 약간 좀 가공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예. 예, 오늘 어찌됐건 뭐 대통합 정부 네. 개혁 공동정부가 될 거다. 예. 새 정부가. 예. 개혁 공동정부 공동이란 글자를 넣어서 예. 이 이제 표현을 좀 이제 통합, 약간 바꿨고요. 통합을 공동으로 바꿨군요. 예, 그런데 예. 사실 뭐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김종인 그렇겠죠. 전 대표에게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 측도 오늘 뭐 이에 질세라 예. 통합정부 구성. 노력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예.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통합정부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정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세력이 운영에 함께 참여해서 책임지는 정부. 아 정말 어렵다. 뭐, 이럽니다. 네. 예. 아,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통합정부의 개념은 정부를 사실, 같이 하자는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 교과서적으로 배워온 그 연정하고 사실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얘기하면 되죠. 뭐 정의의 가치.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당 재통합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예. 방송기자 클럽 이제 초청 토론회 때 예. 이 관련해서 이제 통합정부 구상 뭐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 뭐 1차적 대상으로 정권 교체하게 되면 예. 기존 야권 정당과의 정책 연대할 수 있다. 예.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당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하고 정책 연대는 한다. 예. 그와 동시에 국민의당은 원래 뿌리가 같아서 통합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이때 통합은 사실은 그 뭐 합당. 재합당 이런 것도 좀 고려를 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민주당에도 문호를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네. 비문 세력에게 열어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열어놓겠다는 겁니까? 비문이죠. 비문입니까? 예. 그 오늘 이제 그 관련한 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네.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국민을 위한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 세력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예. 탄핵 반대 세력. 예. 요거는 이제 자유한국당 친박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개파 패권주의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여기에는 이제 비문 그러니까 친문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친문 친박 빼고 네. 다 모여서 공동정부 만들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치인이라 네. 그러면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만약에 탄핵 반대 세력이 있어도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한 잘못을 명백히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네. 과오를 뉘우치는 세력들과는 한 번은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래도 뭐 한번 기회는 주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좀 합리적이긴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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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근데 이렇게 양쪽 진영에서 막 통합정부 들고 나오고 공동정부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죠. 뭡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외연 확장 전략이죠. 그러니까 예. 이미 한 40% 정도 지지율을 확보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50%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친 김에 예. 확 가서 과반수 이상 뭐 투표를 해보겠다. 예. 이 전략이 좀 숨어 있는 거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막 하락세니까 그렇네요. 이걸 어떻게든 다시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래서 제3지대 빅텐트론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네. 내가 한번 그 중심에 서보겠다. 김종인 전 대표와 힘을 합쳐서 뭐 이런 포석이.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성이요? 예. 가봐야 아는데요. 제가 보기엔 약간 구두선일 가능성이 높다. 구두선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통합정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국민추천제도 함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각을 아예 국민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자기가 집권하면. 예. 그 얘기인데 다른 일각에서는 벌써 그 섀도우 캐비넷이 조만간 발표될 거다. 또 본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예. 차기 총리 후보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있다. 사람이 있다. 예. 그러니까 벌써 다 정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국민 추천은 왜 받나요? 예. 그거 더불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뭐 이 공동정부 예. 얘기를 하고 뭐 국회에다가 예. 책임 총리 권한 선정 권한 주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쪽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바로 집권하면 이제 그렇죠. 뭐 내각 발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언제 국회 물어보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네. 제가 아까 김영환 본부장한테 그렇게 여쭤봤어요. 뜬금없이. 혹시 문재인 대표가 생각하고 있다는 호남 총리가 박지원 대표 아닙니까? 호남 총리가 아니고 비영남. 비영남 총리. 예. 네. 박지원 대표가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박지원 대표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화를 내시죠. 그렇습니까? 네. 예. 하여튼 뭐 자원차의 한 발칙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가수 전인권 씨의 대표 명곡이죠. 이번 촛불 집회에서도 아마 이 노래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저도 이 노래 노래방 가면 가끔 부릅니다.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이 독일 그룹 블랙패스의 Drink Doe Eine Match라는 노래와 멜로디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전인권 씨의 표절 논란과 자꾸만 터지는 가요계의 표절 시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지금 YTN 라디오 개국 9주년입니다. 예. 땡땡땡 라구요로 한번 즉흥 글짓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땡땡땡 라구요? 예. YTN FM 라디오는 땡땡땡 라고요. 이라고요. YTN FM 라디오는 예. 균형 잡힌 라디오라고요. 아유, 참 진짜 잘하세요. 아, 저는, 예, 저는 왜 그런 재주가 없죠? 예. 감사합니다. 자, 전인권 씨 표절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인데요. 예.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된 노래인지. 네, 방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거는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와
뒤에 들으신 음악은 독일 그룹 블랙패스의 드링크 도 아이네 매트라고 하는 원곡이었습니다. 좀 비슷하게 들리셨나요? 어떠셨나요? 저 김승수 작곡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코드 전개가 특히 그 후렴 부분에서는 거의 같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 코드 안에서 음을 갖다가 어떻게 뽑아 쓰느냐 이런 것들도 유사성을 따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뽑아 쓴 음도 비슷하고 다만 음을 뽑아서 전개를 할 때 뭐 흐름에 따라서 뭐 그 음이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의 멜로디냐 하강하는 분위기의 멜로디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언뜻 들었을 때 유사하게 느끼는 조건 중에 크게 세 개 조건 중에서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절이 다라는 논란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는 사실은 표절이라 딱 단정 짓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요. 표절이라면 의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 의도성을 그 입증한다거나 혹은 의도성을 갖다가 그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은 그 보통 이렇게 표절을 하시는 분들은 일관된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남의 노래를 갖다 쓸 때 한 번도 그게 남의 노래라는 걸 표기를 잘 안 해요. 네. 그런데 전인권 씨 같은 경우는 번안할 때는 번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그렇게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늘 정직하게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 곡 한 곡만 표절을 한다. 그건 적절하지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의도성이라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70년대 나온 노래인데 조를 서로 다른 걸 비슷하게 만들고 코드 전개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겹쳐 놓으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곡들이 비슷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테마로 해서 개그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컬투. 그분들은 이제 같은 코드 전개되어 있는 노래를 가지고 A 노래에서 시작해서 B, C, D, E 하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그런 개그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창작자가 얼마나 의도성을 갖고 이걸 베꼈느냐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혐의를 찾기가 좀 어렵다. 보통 우리 사회과학에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형용사를 쫙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명확하죠. 표절을 피하려 그러면 약간 다른 동사를 쓰거나 다른 형용사를 써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음악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표절을 할 때 정말 선수들 있죠. 선수들은 표절에 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표절의 기준이 8마디를 갖다가 똑같이 갖다 쓰면 표절이거든요. 그러면 네 마디씩 갖다 붙이면 돼요. 그렇네요. 네 마디씩 갖다 붙이면 사실은 표절이라는 법에서 다 도망갈 수가 있어요. 구제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의도성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가령 예전에 이제 표절로 아주 시끄러웠던 노래 중에서 특정 그룹을 얘기해서 좀 모합니다만 원래 이게 쟁명승부하는 룰라 같은 경우 룰라 같은 경우에 뭐 몇몇 곡들은 그런 식으로 6마디 네 마디 이렇게를 여러 곡 노래를 막 섞어가지고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의도성이 이제 높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처리하는 기준에서도 의도성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룹입니다만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그 그룹 같은 경우도 스테어웨이 투 헤븐 같은 경우도 사실 표절 시비가 있었던 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드 체플린 하면은 너무나 사랑하고 창작력이 뛰어났던 그룹이라고 생각하지만 표절 시비가 오갔던 곡이 한두 곡이 아니고 그러네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서 연주를 해줬던 그 그룹의 노래를 뺏겨와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이제 의도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스스로는 자기는 표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요. 이 사람들이 곡을 만들 때 보면 되게 즉흥적으로 많이 만드는데 즉흥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전에 자기가 들었거나 연주했던 곡의 일부가 흘러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100% 완벽한 창작이라는 게 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흥권 씨의 평소에
작품을 놓고 보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뭐 독일까지 가셨다면서요. 예. 자기는 절대 표절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페북에 밝혔고 예. 그리고 또 원작자를 일단 만나겠다. 예. 그리고 독일로 간다는 건데요. 예. 이 원작자가 1970년대 주로 활동했던 쾰른에서 활동했던 그룹이에요. 네. 그리고 음악을 보니까 이분들은 다양한 음악들을 했더라고요. 네. 뭐 재즈도 했었고 레게도 좀 하셨고 지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약간 팝 스타일의 그 뭐 그 아덜트 컨템퍼러리라고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네. 편하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노래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독일에서도 제법 인기가 있었고 네. 축제 때 맥주 마시면서 부르는 근데 돈이 없어서 맥주를 못 마시는 사람이 신세를 한탄하니까 옆에서 맥주를 마시게 뭐 사주고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그 사회상이 약간 배어 있지만 예.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호소되는 그런 노래는 아니거든요. 예.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느낌인데. 예. 근데 이제 전인권 씨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치유의 노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아마도 우연의 일치나 혹은 이전에 들었던 어떤 멜로디가 창작할 때 들어갔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정을 갖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창조를 하는 분들은 이 영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예.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YTN 라디오 개국 9주년 기념 라구요 문자 쇼물정 공구 사업원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586번님 YTN은 택배라고요. 왜냐하면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0841번님 YTN 라디오는 짱이라고요. 재미도 짱 뉴스 정보도 짱짱입니다. 곽수정 박사님 목소리도 됐고요. 3524번님 YTN 라디오는 똑똑이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다양한 인터뷰로 재밌고 쉽게 전해줘서 저까지 시사 똑똑이로 만들어준답니다. 하하 9주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3512번님 YTN 라디오 FM은 달달 그 자체라고요. 진행자분들 목소리 소리에 취해 듣고만 있어도 힐링 힐링. 8063번님 YTN 라디오 9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 택시 기사고요. 하루 14시간 듣고 다닙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는 땡땡땡이라고요.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개국 9주년이라고요. 라구요 문자쇼 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많은 분 추첨 통해서 문화상품권 3만 원 상당으로 보내드립니다. 1부와 2부에서 당첨되신 분 몇 분 추첨하겠습니다. 핸드폰 뒷자리 번호 0841번님 3524번님 0891번님 4705번님 축하드리고요. 3부와 4부에서도 뉴스 정면수 문자쇼는 계속됩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